저희 SBS 기획취재팀이 군부대가 정치 댓글을 달아온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댓글 부대원들이 민간인들 개인정보로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댓글을 달아온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 나 꼼수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강제 삭제하도록 한 군의 조치가 정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휘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날 이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건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면서 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합니다. 이 댓글 아이디의 주인이 SBS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때 댓글을 썼던 건 자신이 아니라 당시 남자친구였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원 김모 씨라는 겁니다. 댓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면서 여자친구인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까지 가져갔는데 이런 글을 단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단 댓글부대원이 김 씨 한 명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자기 법인권 가지면 나 작업이 안 되잖아. 작전을 많이 할 수 없잖아. 진실이 아니니까 빌린 거지. 할당은 떨어지지. 자기 할당은 안 되지. 그럼 방법을 알려주겠지. 친척이 빌려하라고. 심지어 댓글 공작을 벌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의 명의를 도용한 댓글 공작은 과거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이번 재조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